이처럼 첨가당이 들어있는 음료는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? 이를 알아보기 위해 쥐에게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콜라와 성인들의 주요한 당 섭취 음료인 캔커피를 12주 동안 먹여서 체중 변화와 혈당 변화를 관찰했다. 왼쪽 쥐는 물을 먹은 쥐고요. 오른쪽 쥐는 커피를 먹은 쥐입니다. 보시면 오른쪽이 체중이 조금 더 나가는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실험 결과 캔커피를 마신 쥐가 체중 변화가 가장 컸다. 이는 캔커피 안에 든 당분뿐만 아니라 지방이 합쳐진 결과로 추정된다. 그리고 혈당 변화는 콜라를 마신 쥐가 가장 두드러졌다. 캔커피를 마신 쥐의 간은 물을 마신 쥐의 간보다 지방간이 넓게 분포했고 지방세포 또한 크기가 커져 있었다. 이 두 가지 음료를 계속 12주 이상 복용했을 경우 이러한 혈당의 상승, 체중의 상승이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 10대부터 젊은 청장년층 성인들이 향후 지방간, 고지혈증, 당뇨병, 심혈관 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.